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커.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아니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봉은 씨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싸우면서 맞춘 스쿼드 이거를 봤는데 양발보다 약발이 좋다. 그러니까 스탯 좋은 약발이 좋다. 요 영상이 한번 터지고 나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방배우는 양발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배우님 양발이 좋다고 해서 양발을 샀는데 스탯이 좋으면 약발이 더 낫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방배우가 생각하는 뉴비용 스쿼드까지 좀 제작을 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형님 저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팀이 좋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천하는 게 뭐냐면 한국 미넨 뭐 첼시 유벤 한국과 미넨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양발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최근에 키보드 티어리스트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양발이지만 스탯이 너무 안 좋으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윙을 충분히 얘기를 했을 때 페드로 같은 거를 좀 예시로 얘기를 했었죠. 페드로가 옛날에는 1티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페드로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6화가 400억인데 뭐 케미 받고 쓰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뭐 스탯 좋고 뭐 양발에 뭐 체감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크로스 때 조금 아쉽고 커브 훌륭하고 하지만 이 스태미너 이게 조금 많이 줄어들면서 이 스태미너의 중요성이 좀 늘어났잖아.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스탯을 가진 약발이라면 충분히 양발을 이길 수 있는 건 맞아.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but BUT however 약발 3은 아니지. 유봉훈의 약발 3 언급은 제가 볼 땐 이건 아닙니다. 뭐 약발 3이어도 똑바로 패스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가까운 패스 삑 덜 날 수 있지. 뭐 1대1 상황에서 약발 3 골 넣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약발 3짜리로 슈팅을 때리기에는 우리의 이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실사용하고 있어서 설득이 된다. 그 뭐죠? 스포츠카 그 경기하시는 분들 있잖아. 칼에 있어. 칼에 있어. 유봉호는 칼에 있어예요. 보통 이제 차를 두고 왔을 때 약발 3은 사이드미러 한 짝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운전을 개 잘하니까 한 짝이 없어도 주차도 하고 뭐 싹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그런 걸 쓴다고 쓸 수 있다? 초보자분들이 사이드미러가 없으면 주차를 어떻게 해? 사이드미러가 있어도 주차가 어려운데. 뉴비분들이 뭐 키를 많이 모르긴 해요. 뭐 기본적으로 뭐 패스 뭐 소르패스 슈팅 뭐 ZD 뭐 크로스 A 뭐 이런 것들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크로스 각 슈팅 각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양발을 줘야 한다. 자세를 안 잡고 때리는데 이 친구가 오른발이 약발 3이야. 그럼 왼발 각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때려버려. 그러면 이게 약발 3짜리로 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양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때려도 양발이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약발 써도 됩니다. 근데 비슷한 능력치의 양발이라면 양발을 무조건 쓰는 게 낫다 라는 게 바로 저의 의견이다. 근데 약발 4까지는 요즘에 좀 나쁘진 않아. 약발 4가 좀 쓸만하려면 스탯이 좀 좋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런 페드로 같은 애들 쓸 바에 뭐 예를 들어 저게 400억이죠? 에렌 은카가 한 2-300억 하네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낫다. 스태미너 빵빵하고 크로스 좋고 달리기 빠르고 몸빵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공격수는 웬만하면 양발을 찾아라. 스탯 너무 꾸디네 말고. 이게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서 돌고 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약발이 티가 많이 나. 라카제트는 스탯이 개쌉 개질이잖아요. 7조가 됐어? 아씨. 5조에 팔았네.
아무튼 요런 거 제가 요거를 썼었는데 이 친구도 근데 휙휙 돌다가 왼발 때릴 때는 확실히 약발 티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격수에게는 양발을 써주는 게 좀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방배우가 추천하는 뉴비용 스쿼드를 한번 짜볼까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현질을 안 하시는 형님들은 안 하시는 형님들 기반으로 뭐 기반 플러스 또는 소소한 현질 뭐 이제 시작해서 뭐 이벤트 뭐 조금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낮은 금액은 사실 팀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드워커가 스태미너가 빵빵하니까 좀 약간 가성비로 짜기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하드워커 정도로 한번 단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톱으로 써도 좋지. 양발에다가 달리기도 괜찮고 커브 준수하고 예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가성비가 좋긴 해. 백케르 아 얘도 인기가 많긴 하던데. 근데 딱 야 이거다 딱이다.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확실히 좋네. 뭐야 디아 개사기인데요? 야 디아 원톱에 박자 개사기네 이거. 음졸라는 건장이잖아. 아 근데 중거리가 이렇게 낮으면 좀 빡세. 이게 뉴비분들은 중거리도 많이 차고 이게 이 선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몰라. 중거리도 되고 그냥 찼을 때 다 전체적으로 육각형인 그런 느낌 맨키를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미 쪽으로 한번 가볼까? 호프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뉴비한테 이 호프만을 추천한다? 이거는 희망이가 아니라 그냥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뉴비면 크로스 헤딩이야. 원 쪽으로 돌아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올리는데 무슨 블라시치. 헤더가 안 되네. 공미들은 그래도 헤더가 좀 돼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윙으로 나쁘지 않네. 블라시치. 하비반스. 야, 헤더가 되는 애가 없네. 어, 얘가 좀 헤더 괜찮지 않나? 슈팅 괜찮고, 커브, 윙벨. 헤더 준수하고 키가 작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선 쓸만한 것 같은데. 키가 크긴 한데 얘는 슛이 안 되네. 오케레케 얘도 헤더가 되는데 얘는 연계가 안 돼서 이러면은 나는 크라마리치 쪽이 나을 듯. 차라리 사나브리아스라고 방상현 CX. 사나브리아는 안 된다고 임마. 야 어? 괜찮네? 어, 너는 좀 욕할 자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윙어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윙어에다가는 뭐 하비반스 알바로 가르시아 뭐 이런 애들도 괜찮지. 잭 해리슨 이 친구 왼발잡이죠. 요정도 스탯 솔직히 요정도 스탯이면 써도 돼. 스태미너 빵빵하고 약간 요런 애들을 우리가 살짝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 가격 비슷하잖아 여러분들. 이러면 못 쓰는 게 낫다? 얘를 쓰는 게 맞지. 가격이 비슷한데 뭐하러 짝발을 써. 플라시 하나 가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그 아까 하비반주 하나 가지고 벌써 그냥 양발 든든하잖아. 그 다음에 볼란치는 제가 조금 양보해서 약발 4까지 써도 돼요. 이런 거 써 조엘링통. 약발 4짜리 몸싸움 세고 적당하게 슈팅도 좀 나오고. 어 왔다 형님 좋은데? 왔다 형님 빠따 좋은데요? 나 약발 3 라비오 쓰는데 뭐라냐. 약발 4짜리 써봐. 티어 하나 오른다 진짜로. 약발 3짜리는 99% 미스가 난다면 약발 4짜리는 80%만 미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80%의 차이로 우리가 골을 넣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요 정도 들어가주면. 어우씨. 요놈 둘 나쁘지 않네. 일단 호이벨 하나 들어가. 아니면. 파스칼 그로스 형님 괜찮다. 요 형님 괜찮네. 오버롤 깎이는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자동문인 거 똑같아. 급여 되면 그냥 반데이크 이런 거 박아버리면 그냥 야물딱 지거든. 그 다음에 투타도 괜찮고 뭐 포슈 요런 애들도 괜찮은데 투타가 제가 알기로는 가성비가 좀 좋거든요. 요런 거 하나 써주고. 형님 근데 하드워커는 선수들이 너무 듣보들이라 뮤비 입장에서 개노잼이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알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풀백은 그냥 저렴한 거 쓰세요. 저렴한 거. A few moments later. 급여가 왜 이렇게 세냐? 이거 하드워커 이거 단일 어떻게 맞췄냐? 반데이크 주려? 오케이. 그로스 대신에 아우구스 들어와. 인벨 대인 수비 몸싸움 오케이. 벤세로 간다. 페리슨으로 가고 왔다 형님 들어가. 왔다 형님 하나 써주고 데마르코스도 있고. 아 데마르코스 한국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박주영 6화가 500억이죠. 7화를 가도 밀려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강한 건 알지만 어찌됐든 기본 스텝방은 좀 요즘 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은 다 비싸게 사야 돼요. 근데 뉴비가 3천억에 박주영 꽂아 넣을 수 있습니까? 꼬다리 무슨 디아랑 비교하냐? 네 실력으로 한국하고 하드워크 한다고 티어가 크게 달라질 것 같냐? 요거는 이제 방배우가 추천하는 뉴비용 스쿼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결국에는 스태미나가 빵빵한 요런 팀들은 교체선수 없이도 좀 재미나게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